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막 받으세요. 박영 씨 어떠세요? 새해 가고. 자 먼저 대단히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야 2005년도 호통객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갈구를 했습니다. 인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2006년도에도. 2007년 어떻습니까? 2007년은 맡겨가지고 힘들었어요. 2008년 어떻습니까? 입학 괜찮습니다. 입학 괜찮아. 2009년. 그만해. 알겠어. 2006년도 호통객으로. 벌써 얼마 안 남았어 지금. 길어야 2년이야 길어야. 박영수 씨가 저의 개그 인생에 선고를 내려줬어요. 그렇죠. 2년 남았다. 2년 남았다. 시한부 개그. 저 시한부 개그. 우리 그 노은태 씨. 네. 오늘 저 죄송하지만 뮤지컬 있으셨습니까? 아 이제는 2006년도야. 네, 네. 항상 시청자들은 발전해. 저희가 발전한 건 발전하고. 오늘 눈에 저 아이섀도우 하셨죠? 했죠. 인정하세요. 했죠. 영진아들. 저 네. 볼터치 하셨습니까? 했죠. 네. 카멜론처럼 급격하게 변해야 돼. 예. 네. 네. 야 나중에 막 속눈썹 붙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했죠. 박영수 씨가 또 선고하셨어요. 이제 내 몸이 아니야. 반년 남으셨다. 반년. 아, 올 상반기. 하지만 뭐 형님이 저한테 발전 없다고 하지만 저는 1년 만에 형님의 8년치를 벌었고 아니, 이거 왜 이거 좋겠어. 발전 없어도 축제 안 와. 그래, 이제 세금 맞아 봐라. 제가 1년 하면 형님 10년만 받고 있겠죠.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게임. 거꾸로 말해요. 아! 아하. 뭐 룰은 간단하죠. 우리 그 봉춘 씨께서 아직까지도 상황을 모릅니다. 내 여자, 내 여자. 날 사랑해. 아, 쟤. 내 여자니까. 쟤 큰일이다, 정말. 아니, 진짜 난 너무 나 오늘 왜 이렇게 좋지? 너무 좋아요. 난 진짜 내가 제일 잘생겼어요.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야, 근데 이 얘기에 그 누구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좀 더 하하 씨 얘기를 다들 조금은 인정하고 2위 자리를 지금. 그렇죠. 아니, 잠깐만. 내가 제일 잘생겼어. 여기서 잘생겨본 뭐예요? 조용히의 꼴찌? 꼴찌 아니야. 꼴찌예요. 저기 시청자 여러분들 홈피에 올려주세요. 홈피에. 누가 제일 낫나 올려주세요. 진짜 우리가 한번 정말. 홈피에다가 이거 투표한번 해보자. 야, 요만큼도 두렵지 않아요. 저희가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본인이 각자 제일 자신 있고 아셨죠? 오케이. 야 이거 굉장히 이게 뭐야? 순간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이게 뭐야? 이게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됐어요. 맨 먼저 하하씨부터 저는 냉정하게 평가해 여러분들한테 어드밴티지를 드리고 저는 핸디캡을 예,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생겼으니까 정말 이상하게 잘생겨 보이네. 그러니까 하하씨 일부러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래도 1위. 야, 야, 오케이 오케이. 내가 지난주에만 나와서 무조건 1위야. 근데 지금 메이크업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후회가 되긴 해. 이게 좀 과하긴 했어. 여러분들 뭐 저의 이런 모습을 지금 오늘 보고 판단하지만 그동안의 저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세요. 각도 조금만. 어, 거만해, 거만해요. 표정 좋아요, 지금. 고도한 표정. 에이스베이스. 와,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머리만 보면 여자가 털난 것 같아, 지금. 방수 이한제는 저희가 포샵 처리하기 기회를 주죠. 그렇죠. 최대한 많은 꿈을 주세요. 반짝이도 넣으시고 저는 이 정도면 지금 방수 씨 감점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표정을 다른 걸로 좀 바꿔주세요. 외모가 중요하시네. 이제 정말 지금 외모 뽑는 거예요? 외모 지금은 거예요. 외모만 외모... 보고 뽑습니다. 네. 뭔 소리야? 그런 시대는 갔지만 여기서는 지금 외모만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네, 뭐요? 저 뒤에 있는 만화보다 못생겼어요. 세이브다. 얼마 지나게? 심하네. 아무리 밥이 어디야? 나 어디야? 밥이 없어. 이게 상당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아니 평면적으로 그려진 만화보다도 이게.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박명수 씨는 9위입니다. 9위라고요. 이거 저희들 주의 줘야 됩니다. 네. 서로에게. 못생겼다, 직접적으로. 그러면.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못생기지 않았어요. 다 계산해 줘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아니에요, 못생겼어요. 아니요, 아니요. 나 못생겼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 못생겼어. 아니, 그렇지 않았어. 그래, 못생겼어.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도 다 싫어해. 박명수 씨, 아니에요. 못생겼어. 박명수 씨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귀여워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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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자, 워킹. 박명수 씨, 사례 미소 한 번. 자, 제가 한번 여러분께 포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굉장히 호감이에요. 저 미안하지만 네.
얼굴, 생얼굴 봐야 돼요, 생얼굴. 알려주세요. 생얼굴 보여줘요. 맨얼굴로. 네. 좋습니다. 아, 잠시만. 조심사항 이제 엄격하기 때문에. 그래. 생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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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요다다, 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이거 저 직접적으로 이러시면 안 돼요. 돌려 얘기해 주세요. 영화 배우다 영화 배우. 그래 이렇게 돌려 얘기해 주세요. 영화 배우. 영화 배우 좋잖아요. 야, 이국적이다. 아, 방금 전 그 얼굴은 저도 자신감 가질 수 있어요. 어 예. 3위. 아니 근데 우리 지금 목표가 다 3위예요. 네. 목표는 3위가 아니고 목표는 박명수 씨보다 위죠. 뚱보 중에 제가 제일 건방진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세상에 모든 뚱보 중에 제가 제일 건방진 거 같아요. 자, 이윤석 씨 한번 보라고 부탁드립니다. 한때 별명이 백남봉 선생님이었죠? 그죠? 솔직히 저는 요 멤버들의 면면을 보면 3위 안에 듭니다. 물론 이게 뭐 몸이 약간 좀 3위이긴 합니다. 저질입니다. 하지만 귀여운 이미지에서 귀여워. 섹시한 이미지로 가고 있습니다. 결과를 조금 발표를 해주실까요? F4 명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F4 네. 명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노홍철 씨 1위 3번, 하하 씨 1위 3번. 아우! 야! 예해! F4로 들어오세요. F4로 와요. 잡아놔, 잡아놔. 그리고 2위를 정형돈 씨가 한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F3로 제가 2위를 한번 했기 때문에 F3로 또 저희 곤충 브라더 3위를 유재석 씨가 두 번 하셨고 이윤석 씨도 두 번을 하셨어요. 그리고 3위를 유재석 씨가 세 번, 이윤석 씨가 세 번 하셨어요. 오, 야. 아, 쟁탈 근데 아니다. 이윤석 씨가 오. 6위를 한 번 했어요. 본인이 스승을 해서 6위 짧고. 예! 안녕하세요. 산들이 방송. F4야. 어차피 무너, 인생 무너졌는데 뭐. 근데 박명수 씨가 귀여운 순위였으면 분명히 2위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아요. 그만해. 안 귀여워도 되니 그만해. 양반이죠. 저 귀여운 것도 안 하시면 어떡하시나요? 좀 주세요. 적극 추천합니다. 귀여운 거 하세요. 그건 해야 되겠네. 자, 박명수 씨가 아, 우리 그 저희들이 뽑은 귀여운 남자 1위로 베스트 키스.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야, 스마일맨. 올 많은 여성 팬들의 여심을 설레게 할 귀여운 남자 1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 주시죠.